114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미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 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 곧바로 정보 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비교 형량을 하라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 형량? 개인 정보에 관한 인격권, 그러니까 그 공개한 사람과 그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 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뭐 그거를 비교 형량에서 어느 쪽이 이게 더 우월한 거로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 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라고. 그래서 비교 형량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단지 정보 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 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이제 많이 못 보던 판례인 이유가 이런 거여서 그랬어요. 그 다음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공개된 개인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별도, 그러니까 다시 그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처리를 할 때는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대법원 판례였어요. 금치 처분 계속 나오죠? 뭐? 독방, 징벌방. 금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집필 제한. 무슨 기본권? 표현의 자유. 서신 수수 제한. 서신은 편지로 멀리 있는 사람하고 왕래. 편지를 통해서. 뭐?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그래서 이제, 요 지문을 주의하셔야 돼요.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면의 외부 반출을 불허. 이미 작성한. 그러면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죠. 표현의 자유는 이미 작성했기 때문에 집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제한인데 이미 작성한 집필물 외부 반출. 그러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미 표현된 집필물을 외부의 특정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규율을 하는 것이므로 통신의 자유. 인터넷 회신 감청하는 데 있어서 회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 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에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 패킷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 인터넷 회선 감청할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를 요 단위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1024바이트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 한 패킷으로 봐서 끊어서 쫙 보내고 그걸 받아온 거를 딱 받아서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송수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압수수색 그 인터넷 회신을 감청할 때도 그 패킷들을 탁탁탁탁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재조합해서 그 어떤 정보가 흘러갔는가를 파악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에 재조합 기술을 거쳐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패킷 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가 담기니까. 금치 계속 나오죠? 금치 기간 중 이번엔 뭐? 서신 수수 접견 전화 통화를 제한. 아까 운동 이런 게 아니에요. 집필 이런 게 아니라 서신을 수수하고 접견하고 전화통화를 제한한. 아, 이 정도 반성. 그 징벌방에서 그 독방에 가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안 해도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봤어요. 보시면 금치기간 중 서신 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서 반성, 전념. 그래서 수용시설 내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침해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영장주의죠? 영장주의 위배되지 아니한다. 120번 이하로 130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서 쭉 나와요. 가장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그 판례가 나온 이후로는 모든 시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판례를 시험에 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된 시험을 그 지문들을 한번 쫙 정리하고, 이 지문들을 토대로 해서 이게 뭐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시험 치르시는 분들은 다시 이 판례를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 형성에 따라 병역 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대체 복무제는 그 개념상 병역 종류 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입법자 대체 복무제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병역 종류 조항을 보면은 다섯 가지예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뭐 4, 5. 그러니까 다섯 가지만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 병역 종류 조항이 불완전 불충분하다. 그래서 요걸 다투는 건, 법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됐다는 걸 다투는 건 뭐? 부진정 입법 부작위. 그래서 진정 입법 부작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한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종류의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요. 양적을 위한 대체는 포함하지 않아요. 불완전 불충분하게 되었다고 해서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거. 출제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요. 대체 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소집에 불응하더라도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당해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이제 유죄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여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법질서나 사회의 규범률과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그건 다수의 관점이죠. 이런 거 아까 양심적 병 거부 이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양심은 그런 소수들인 거. 그래서 이런 법질서나 사회 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는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거. 민주적 다수적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소수의 양심이 헌법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개념이 뭐냐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고 깊고 확고하고 이게 진실되다. 이건 누가 얘기를 해야 돼? 그 양심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거를 표명해서 증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 그거 당연하겠죠. 양심으로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된 여부에 따라 봤는데, 그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고 진지하다. 그 얘기를 그 사람이 요 정도는 최소한 해주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질문이 나왔는데, 양심의 자유? 헌재 판례가 그 양심의 자유의 종류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양심 표명을 강제받지 않을 장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내 양심에 반하는 행동.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총을 쏴야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 중에 살상하지 마라. 그거를 어기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여호와의 그 증인 그 교도 중에서는. 그래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양심에 맞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행동할 자유. 그게 자기 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서 군사 훈련을 받게 해서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 사람을 살상하게 될 어떤 그런 군사 훈련을 통해서 군대를 가게 되는 그 병역 종류과 그것을 군대를 그래서 안 가게 되면 그거 싫어서 군대를 안 가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 그거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제한. 보시면 병역 종류 조항,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불응하는 자에게 처벌 조항은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 중요해요. 쓸 수 있어야 돼요.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병역 종류 조항은 아까 다섯 가지를 했죠.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근로역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했기 때문에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서 이 조항들은 모두 군사훈련, 사격, 사람을 살상하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사람을 살상하지 말라는 그 교리를 어기게 하기 때문에 양심에 반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의무자에게 병역 종류 중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양심과 충돌. 그래서 병역 의무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본권과 이거는 국방 의무, 의무와 기본권과 충돌. 이런 걸 기본권의 충돌이 아니죠. 이런 건 의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할 때도 역시 규범조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병역 의무도 이행할 수 있게 하고 양심적 자유도 침해받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을 모색, 규범조화적으로. 그래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떤 방법? 비례 원칙.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지만 적합한 수단에는 해당이 돼요. 대처의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역 의무자를 이렇게 차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병역 종료 조항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애들 처벌하는 거야. 군대 안 오는 애들. 정당한 입법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서 그 위배가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 그래서 대체복무제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함으로써 병역 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
이 짐은 조심해야 돼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 자원을 확보하고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 병역 종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됐는데 처벌 조항,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처벌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거기서 이제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건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병역법 88조에서 그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이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체 복무제를 이유로 군대 그 병역 그 입영하라는데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서 처벌하는 그러니까 병역 종료 조항과 그 병역법 88조에 의한 해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처벌되는 거지 이 처벌 조항 자체는 이게 뭐 처벌 자체 너무 뭐 과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처벌 조항 독자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병역법 88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고 정당한 사유에 대체 복무제를 이유로 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서 처벌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고 이제는 2018년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대체방 복무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제는 무죄 판결을 나온다고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죄 판결로 바뀌었죠. 그거까지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이제 시험에 나고 실제로 그 성낙인 교수님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그 김유양 변호사님 그 교재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제에 대한 처벌은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는 병역 종류 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 조항 자체에서 비롯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양심의 병역 거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요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병역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 침해, 처벌 조항은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구별하시고.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새로 내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이제 곧 나오는데 많이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 판례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판례가 나온 이후에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어요. 언제?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병역법 88조 1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제는 법원도 무죄 판결. 이것까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제가 만약에 출제자면 이거를 낼 것 같아. 그런데 병역 종료장의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그 아까 그 다섯 가지 그 있잖아요. 그 병역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돼서 일체의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법적 공백.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체 복무제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형성할지는 입법 형성에 그 입법자에게 그 재량에 맡겨졌는데 특히 뭐가 있어요? 기간이 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복무 기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위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입법자가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그래서 제가 120번부터 132번까지 나왔던 지문들 다 하나하나는 다 중요해요. 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문들도 보시고 또 교재 소개되어 있는 판례 왜냐하면 무조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사례형 대비하시는 분들은 사례형까지 좀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와 그 양심의 자유가 침해하는 그때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라는 것까지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 내심이 작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해당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특별 예방적 목적의 처분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인데, 여기서 보안관찰처분인데 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되느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장황하게 써봤어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안관찰 처분을 받게 되면은 보안관찰 처분 결정 고지를 받고 난 다음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사항,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사적인 그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뭐 교우관계라든지 뭐 재산 상황이라든지 학력, 뭐 종교, 직장 소재지. 아니 이런 거를 누구한테? 지구대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내가 아니야. 양심에 반하는 이런 걸 막 강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강제하는. 그래서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된 거고. 그래서 근데 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을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특별 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라고 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일단 헌법재판소는 요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아까 나왔었죠?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알 권리, 정보 공개 청구권, 그러니까 알 권리 중에서 특히 정보 공개 청구권과 관련된다는 거. 그래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그랬죠. 특히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변호사 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오히려 고착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래는 그 서열 없이 그냥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한 사람 다 실력이 있다라는 이런 걸 위해 했는데 오히려 성적을 공개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위 뭐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이렇게 그 뽑는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서 뭐? 알 권리를 침해한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권 침해. 그 다음에 이 판례와 더불어 같이 이제 시험에 출제될 거예요. 2019년 7월 25일에 중요한 판례가 또 났죠. 이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가 그러니까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규정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성적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기간을 6개월로 한 거야. 6개월. 그래서 6개월은 너무 짧다. 그래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다. 이 기간 놓치면 다시 그 성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나 성적 잘 맞았는데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요 판례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135번. 인터넷 언론사가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서 취재 및 편집을 총 5명 이상. 이거 임금 한 명당 그 20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일단 1000만 원에다가 그 뭐 사무실 유지비 뭐 임차한 그 비용 뭐 이런 거 하면 최소한 그 다음에 활동비 다 줘야 될 테고 그러면 최소한 누구는데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 너무 이렇게 과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이 특히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언론의 자유가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보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아, 이제 뒤에서 또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언론의 자유 침해한다고 해서 너무 과하다고 봐서. 그 다음에 헌법상 사전 검열은 헌법 21조 2항 조문 다시 확인하세요.
사전 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돼요. 예외 없이. 그래서 이렇게 예외 없이 금지되더라도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 그래서 의료 광고도 이에 대한 사전 검열도 금지. 의료 광고의 심의 기관이 행정기관인가 여부. 검열을 사면서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표현 내용을 사전에 이렇게 검사해서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거. 요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야 검열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이 주체가 되면 뭐예요? 검열이 아니죠. 그래서 가처분 같은 거, 방향금지 가처분 이런 거는 법원이 주체가 되니까 검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표현 내용. 표현 내용이 아니라 뭐 여론조사 실시 행위를 했다라는 거 그냥 신고만 해라. 그 내용과 관계없이 실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를 신고해라. 이런 거는 내용과 관계없어 검열이 아니고 사전에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심의기관의 행정기관인과 이 검열의 일요소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거. 민간 심의기관 심의를 담당하더라도 행정권의 개입이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검열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강기능협회의 심의 절차. 이건 이제 행정기관이 굉장히 입김이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이 이게 이제 종래 판례의 태도인데 이게 그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제 바뀌었죠, 판례가.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 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 행해진다 볼수 있고 그래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2018년도 판례에서 개정이 됐는데 바뀌었는데 종래는 건강기능 성 광고의 사전 심의 절차를 규정한 이법 조항이 헌법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2018년도에 이거를 검열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아까 내용이라 그랬죠? 두 번째 검열에 그래서 실시 행위에 대한 신고 뭐. 검열이 아니다. 그래서 검열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앞에서 했죠.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한정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그런 행위로 제한해서 실명 확인.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한 자를 처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책을 썼어. 근데 이제 내가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 근데 책을 잘 팔리게 하고 싶어서 이름이 있는 교수님을 이렇게 실제 사례요. 여기에 공동 저자로 해서 이렇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게이 사람이 뭘 다퉜냐면 그 교수가 아니 이 사람이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이름 실었는데 뭘 굳이 처벌까지 하냐? 아니다. 이런 건 처벌해야 된다. 공익이 크다. 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문화적 중요성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할 때 저작자의 표시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한다는 공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또는 일방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봤어요.